초급자를 위한 재미있는 모델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유리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계속해서 연습하시면 모델링이 좀더 재밌어지고 편해집니다. 유리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전체 형태를 어떤 형태로 접근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지를 검색을 통해서 테이블 높이를 대략적으로 찾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테이블 크기를 머릿속으로 스케치해서 사이즈를 적어 놓은 다음에 모델링을 접근하시면 더 빨리 모델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래쪽에 있는 형태가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려고 하고, 높이는 450 정도, 넓이는 360에 360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원판의 크기는 반지름이 300 정도로 전체 길이는 600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작업을 할 거고, 유리의 두께는 10mm에서 12mm 이 정도 생각을 할게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치수를 머릿속으로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치수가 생각났다면 이 물체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를 고민해야겠죠. 그래서 기본이 되는 거는 아래쪽에 있는 박스 형태를 먼저 만드는 게 기본이 될것 같고요. 그걸 만든 다음에 나머지 작업을 진행하면 좀더 쉽게 모델링이 될것 같네요. 여기서 디테일을 좀 살리면 더 좋겠죠.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이 프레임이 여기서 붙어 있는 이 틈이 좀 보이고, 그리고 유리가 놓이는 부분에도 고무 같은 형태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도 어떻게 모델링할지 미리 생각하고 완성도 있게 작업을 해서 재질까지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만들어야겠죠? 퍼스펙티브에 기본이 되는 박스 크기를 하나 만들고 360에 360, 높이는 450으로 만듭니다. 전체를 보고 키보드에 U키 눌러서 그리드는 보이지 않게 하고, 이 정도의 기본적인 박스를 만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형태대로 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인을 만들 때는 스냅을 이용해서, 스냅에서는 버텍스 미드포인트 이렇게 선택하고 작업을 형태대로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때 스냅은 3D 스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초점하고 연결해 주면 닫히겠죠? 도움을 받았던 박스 형태는 없애줍니다. 이제 기본이 되는 다리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다리를 연결하고 있는 또 다른 사각형이 보이는데, 이 사각형도 탑뷰에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대략적으로 만들고 탑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넓이는 총460 정도, 그리고 폭은 336으로 할게요. 이 336으로 하는 이유는 이 프레임의 두께를 24mm로 할 거기 때문에 절반씩인 12mm씩을 빼고 계산을 한 겁니다. 360에서 24를 빼고 이 폭을 결정한 거죠. 그래서 폭은 336으로 계산한 거고요. 이제 이 사각형을 이 물체에 정렬을 시킬 겁니다. 정렬을 시킬 때는 Alt A 명령으로 Align 명령을 실행하고, 처음에 만들었던 라인을 클릭해서 XY축 센터를 맞춰줍니다. 높이 방향으로는 스냅 오프하고 대략적인 높이로 이동시켜주면 기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두께를 한번 줘야겠죠? 두 개는 같은 물체이기 때문에 그냥 어태치하고 작업을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두께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12mm를 해서 24mm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고, 사이드는 지금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이 꺾여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는 30 정도에서 둥글게 혹은 더 많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물체 하나가 가지고 있는 디테일을 더 살리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물체만 만들 때는 좀더 사이드를 많이 줘서 더 깨끗하게 보이게 모델링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다른 장면에 사용된다고 하면 그 장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디테일을 좀 조정하시는 게 좋죠. 이렇게 되면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을 모두 선택하고, 이렇게 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A로 모든 점을 선택하고, 필렛 명령으로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반지름을 입력해서 라운드를 다 만들어줍니다. 이때 라운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모델링 할때 혹시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하고 갔는데 드래그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의 속성을 코너로 바꿔주고, 다시 한번 컨트롤 A로 점들을 선택한 다음 필렛을 주시면 깨끗하게 필렛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형태를 완성하고, 점과 점 사이의 꺾임이 지금 6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올리면 이 곡선 부분은 좀더 선들이 많이 추가돼서 부드럽게 보입니다. 생각보단 더 많은 값을 주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고, 현재 물체를 이렇게 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디테블 폴리로 컨버팅을 해야 됩니다. 에디테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가운데에 있는 엣지를 선택해서 커넥트합니다. 이 커넥트된 엣지는 챔퍼 명령으로 아주 작은 값을 0.1mm 정도 틈을 만들고
이 챔퍼된 부분을 오픈해서 틈이 생기게 합니다. 오케이 하고 보도로 가게 되면 엣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대로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캡 명령으로 열려있는 부분을 닫아주시면 모델링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틈도 만들고, 그 다음에 판이 놓여야 될 부분에 고무가 있기 때문에 그 고무도 만들어야겠죠? 여기에 이 부분에 고무를 만들 건데, 여기에 에디폴리를 하나 추가하고 단축키를 지정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에디폴리를 추가해서 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엣지를 드래그로 선택하고 커넥트하고 이 부분을 챔퍼합니다. 그래서 고무 폭 정도를 생각하시고 이 정도로 챔퍼한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폴리곤을 챔퍼된 부분을 선택해서 디태치합니다. 이름을 주시고요. 그리고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위에 있는 에디폴리를 삭제해서 원본이 그대로 남도록 해줍니다. 이제 이 물체는 떼어낸 물체이기 때문에 축이 아래에 있는 원본 물체의 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킵니다. 앞에 강의를 보셨으면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쉘 명령으로 바깥쪽으로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물체는 두 개가 있어야겠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위치를 이렇게, 그리고 한 물체로 만들기 위해서 엘리먼트에서 쉬프트 드래그하고 엘리먼트로 복사합니다. 이제 물체가 다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탑에서 보고 실린더 형태로 위에 있는 판을 만들면 되겠네요. 실린더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높이를 보면 높이 방향으로 우리는 10mm 정도 사용을 할 거고, 높이 방향으로 있는 이 선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이트 세그먼트는 1로 만듭니다. 사이드는 지금 18개로 이렇게 꺾임이 보이는데 80개 정도로 부드러운 원을 만듭니다. 80개를 입력해도 꺾임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각보다는 더 많은 값을 입력해서 부드러운 원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지금부터 80개나 120개 뭐 이런 거에 대한 감을 잡아가시면 더 좋겠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이 물체는 얼라인 명령으로 Alt A 키 밑에 있는 라인에 XY 축을 정렬시킵니다. 센터에. 그 다음에 위에 우리가 고무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얼라인 명령으로 타겟 물체의 윗면에 현재 물체 선택되어 있는 실린더의 아랫면을 위치시켜 줍니다.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고무 위에 딱 놓이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측면이 가공 처리가 됐기 때문에 유리 같은 경우도 측면을 선택해서 살짝 조정을 해주면 더 좋겠죠. 여기에는 베벨 명령으로 모서리를 살짝 조정해 보겠습니다. 베벨 명령을 이용해서, 베벨 명령에서는 로컬 노말로 선택되어 있는 면의 방향 쪽으로 익스트루드를 아주 작게 하고, 그리고 스케일도 살짝 줄이는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오케이 하고, 선택되어 있는 면이 가운데 쪽이 되었기 때문에 글로우를 해서 선택을 확장시키고, 여기는 셋 아이디를 2번으로 만들어서 재질 아이디를 2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컨트롤 I로 선택을 반전시키고, 여기는 셋 아이디 1번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1, 2번이 유리가 됐겠죠? 이름을 주시고, 고무를 3번으로 하고, 재질 아이디 3번, 밑에 있는 다리 부분은 재질 아이디 4번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그룹을 만들고 재질을 적용해 볼게요. 재질에서는 멀티 서브 오브젝트로 4개의 재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V-Ray 재질, 사용하지 않는 슬롯을 숨기고 일단 다 연결한 다음에 필요한 재질을 만들어 가는 게 좋겠죠? 혹은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라이브러리에서 바로바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1번은 유리고, 유리 측면이고, 2번은, 3번은 고무고, 4번은 금속입니다. 금속 다리. 그래서 뭐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해 놓으시면 더 좋겠죠. 색상을 입력하거나 이름을 입력하거나 이렇게 해서 구분해 놓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똑같은 그룹 이름으로 재질 이름도 바꿔주고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 회색이 됐겠죠? 생각보다 여러분은 다리 두께를 좀더 두껍게 하시면 좋겠네요. 제가 12를 사용했는데 여러분은 뭐 16이나 뭐 이렇게 사용하시면 더 두께감이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리 재질을 만듭니다. 반사를 최대치로 하고 투명도도 최대치로 합니다. 보이지 않겠죠? 네, 이 정도 해놓고. 그리고 측면도 반사는 최대치로 하고, 약간 글로시하게 0.88 정도 글로스니스를 주고, 투명도도 역시 최대치로 해서 완전 투명한 상태 만듭니다. 여기서는 포그 컬러를 줄 건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 녹색 느낌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사진이 보이면 사진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녹색을 가져와도 됩니다. 포그 컬러가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간 많이 어두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투명하고 뭐 그런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포그 멀티플라이어는 0.4 정도 혹은 0.3 정도로 일단 주고 렌더링 하면서 느낌을 보고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는 됐고요. 밑에 있는 거는 고무 느낌이기 때문에 반사도 조금 같고, 그리고 디퓨저는 블랙에 가깝게 뭐 이런 다크한 그레이 뭐 이렇게 만들고, 글로스니스는 0.65 정도 줘서 하이라이트를 받게끔 합니다. BRDF에서 지금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로프 값을 1.3 정도 해서 좀더 퍼지고 탁한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아니면 많이 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BRDF를 워드로 바꾸면 좀더 탁한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하고, 메탈 느낌은 디퓨즈를 블랙에 가깝게 만들고, 밑에 있는 프리넬 리플렉션을 오프한 다음에 리플렉트 컬러를 160이나 170 정도 주고 백그라운드를 켜서 현재 금속 상태를 확인합니다. 여기서도 100%막 이렇게 쨍하게 해놓으면 거울하고 비슷한 느낌이 나니까 글로스니스를 0.97이나 이렇게 살짝 조정해 놓으면 멀리 있는 물체는 약간 뿌옇게 반사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살짝 조정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재질이 다 만들어졌네요. 바닥을 만들고 렌더링을 해볼게요. 그리고 물체 아랫면에 물체하고 아랫면을 맞추기 위해서 얼라인 명령으로 Z축 아랫면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놓이겠죠? 그 다음 크기를 좀더 키워서 렌더링 할때 주변이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에디테이블 폴리 뒤쪽에 있는 엣지를 잡고 살짝 빼고 살짝 올려서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좀더 부드럽게 꺾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간격이 좀 넓으면 부드럽게 꺾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고, 렌더링은 정사각형 크기로 하면 되겠네요. 렌더 셋업, 커스텀, 640, 640. 테스트 렌더 옵션입니다. 조명이 필요하죠. 퍼스펙티브, 이렇게 렌더링 할 건데, Shift F, 렌더링 될 크기 확인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카메라를 만들죠. 컨트롤 C, 그럼 피지컬 카메라가 만들어지고, 피지컬 카메라에서는 셔터를 1세컨드로 하고, 50분의 1초로 하고, 밑에 있는 익스포저를 인스톨합니다. 매뉴얼 100 ISO, 화이트 밸런스는 커스텀, 이렇게 기본 세팅할게요. 라이트에서는 V-Ray 라이트, 돔 라이트 가지고 렌더링 할게요. 장면에 클릭, 텍스처는 V-Ray HDRI, 무료로 받을 수 있는 HDRI를 사용하세요. 추가된 HDRI를 재질 라이브러리로 인스턴스 복사하시고, 밝기가 조금 어두울 수 있으니까 스피어리콜로 되어 있는 상태, 밝기를 2.0으로 올리고 바깥쪽에 있는 V-Ray 라이트의 밝기도 3으로 올려줄게요. 이 상태로 한번 렌더링 해볼까요? 많이 어두우니까 스탑하고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켠 다음에 밝기를 9 정도로 올려주고 HDRI의 밝기도 5로 올려줍니다. 좀더 올려야겠네요. 이렇게 올려주고 카메라에서는 카메라의 옵션을 좀 조정해야겠죠? 위에 보이는 F 넘버를 4로 바꾸고, 셔터 스피드는 30분의 1초로 이렇게 바꿀게요. 왜곡이 많이 되니까 왜곡을 좀 없애면서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렌더링이 되겠죠? HDRI에 따라서 장면에 노이즈가 발생하기도 하고 뭐 발생하지 않기도 해요. 그리고 HDRI는 멀쩡한데 내가 옵션을 잘못 써서 노이즈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사용하셔야겠죠. 그리고 렌더 옵션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이드에 있는 컬러를 조금 더 녹색이 좀 보이게 이렇게 조정해 놓을게요. 생각보다는 그 해당하는 색상에서 좀더 밝은 흰색에 가까워져야지 원하는 색상 느낌이 만들어져요.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해서 유리지 느낌.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이런 테스트 된 거를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저장했다가 나중에 사용하시면 돼요. 이두 개는 이제 유리니까. 나중에 1, 2번으로 측면까지 사용할 때두 개를 한 번에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금속이 너무 지금 밝게 나오기 때문에 반사 옵션을 좀 조정해서 너무 밝지 않게.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안 나오는 거는 HDRI를 바꿔보세요.
HDR을 바꾸면 노이즈가 없어지죠. 좋은 HDRI를 잘 사용해서 멋진 장면 잘 만들고 렌더링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만나요.